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격홍입니다. 더 상승 직독직해 파트 2 2-1-1 들어갑니다. 자, 오브 디스 넘버에서 우리가 지시대명사 디스 보이자마자 이거 찾아야 되겠죠? 그럼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숫자만 찾으면 답이에요. 자, 35 million 하면은 3,500만이. 자, will be PP 조동사 BPP로 썼습니다. 주의하시고. 자, 덤프 던져지다 뜻으로 버려지게 될 것이다. 자, in 어디에? landfill에. 자, landfill은 매립지. 자, 매립지인데 보통 쓰레기 매립지예요. 자, with no regard for. 자, 하면 no니까 없는 채로죠. 자, regard는 뭐예요? 고려. 고려. 됐네요. 자, 고려를 하지 않는 채로. 버터. 자비스. 자, 그다음 toxic은 독성의. 자, 물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자, that they contain의 that 생략 구조죠.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 우리가 앞에 나오는 this는 무언가 버려지는 숫자가 나올 것이어서 생각할 때 자, this 찾아야 돼요. 자, this라는 것은 일단 쓰고 버려지는 애들. 자, 그 다음 요 자리에 들어가고. 자, 뒤에 toxic material they contain 있죠. 독성이 나오니까 뒤에는 일단 마이너스죠. 한번 부정적인 영향. 자, 부정적인데 보통 이런 지문은 환경에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의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럼 요 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쇽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according to 하면 우리가 따르면. 자, 그러면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more than 1 billion이죠. 1 billion은 10억. 자, 그러면 10억 이상의 컴퓨터들이 are owned, 소유되어진다. 자, 우리가 this 숫자는 일단 컴퓨터 숫자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문에서. 그래서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자, owned 소유되는데 by people. 그러면 세 사람들에 의하여 월드와이드 세계적으로. 자, moreover 하면은 더욱이. 보기는 아니고 더욱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in the near future 하면 가까운 미래. 자, the number에서 the number는 말이면 아까 10억 있죠, 10억. 이 10억의 숫자라는 것은 will 조동사 동사원형. 자, exceed는 초과하다. 자, 초과하게 될 것인데 20억을 초과하게 될 것이야. 자, this rapid growth. 자, this rapid는 이 빠른 성장은 하면은 해석 안 되겠죠. 자, 하면은 이러한 빠른 컴퓨터의 숫자 증가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머릿속으로. 자, is taking place. 자, take place는 우리가 수거적으로 happen의 뜻이에요. 그러면 일어나다, 발생하다의 뜻이겠죠. 자, primarily 주로 뒤에 나오는 take place, 앞에 나오는 take place 수식해줘요. 주로. 자, 조로는 아니고요. 주로 자, in 전치사 뒤에 명사. 자, emerging market에 대해서 마켓으로 끝났습니다. emerging은 신흥시장. emerge가 드러나다 뜻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는 시장, 중간 하는 중이니까 신흥시장이에요. 자, like 하면은 like는 전치사 뭐뭐처럼이죠. 인디아나 혹은 브라질처럼. 자, 그다음 thanks to는 우리가 덕분에. 자, 뭐 덕분이냐면 falling price 그러면 하락하는 가격. 그리고 the recognition 인지. 자, 인지인데 생각이죠. That computers are essential 하다는. 그래서 저 어떤 생각이냐면 컴퓨터들이 essential 필수적이라는. 자, 필수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 여기서는 보통 falling price는 우리가 원자재 가격을 말하고 있고 컴퓨터의 중요성이 증가하단 말이겠죠. 자, 그다음 이 질문에서 보시듯이 자, 지금 빈칸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According to, moreover, thanks to. 여기 빈칸 문제 내기 좋습니다. 일단 밑에도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필수적인데, 아까 여기서부터 볼게요. 저 어떤 인지자면은 컴퓨터들이 필수적인데 for economic, 경제적인 개발에 필수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economic이 형용사예요. 자, 뒤에 나오는 development 명사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또 네모칸 나왔죠? 자, unfortunately 하면은 불행히도. 자, all these new PC. 자, 모든 이란 컴퓨터, personal 컴퓨터죠. 개인 컴퓨터란 것은 translate. 그래서 translate는 번역한다. 자, 번역한다를 의역해야 돼요, 다시. 자, 번역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해석되어진다라고 의석을 하시면 됩니다. 해석되어지는데 increasing 증가하는 숫자인데. 자, outdated 하면은 구식으로 된. 자, 구식으로 되어진 PP가 뒤에 나오는 컴퓨터 수식해줘요. 컴퓨터의 숫자의 증가도 as well, 또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 컴퓨터가 필요하면 구 컴퓨터는 버려야 되겠죠.
The same report. 자, 같은 리포트는 일단 리포트까지가 주어요. 자, estimate는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추정한다. 자, 추정해서 지금 3인칭 단수 처리였죠, 동사에. 자, 추정하는데 자, 180밀리언에 하도 많아서 모르겠어요. 그냥 밀리언의 숫자들이 자, 여기 또 will be pp죠. 그래서 빈칸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진에서는 replace 되어진다 수동으로 썼죠. 대체되어진다. 대체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조동사 BPP 주의하시고 여기 자, this year 자 alone 자 올해 자 alone은 여기서는 혼자라기보다는 자체로만 자 올해 자체로만 봤을 때도 자 아까 우리가 찾고 했던 숫자는 180 밀리언 여기 이 숫자가 여기에 답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증가해서 환경 문제가 생긴다고 하죠. 자 this predicts 자 이것은 예측하는데 컴퓨터가 버려진다는 사실이었어요 여기가 자 예측하는데 예측한다. 자, 알라밍은 놀라운. 우리가 생각했듯이 환경 문제 나왔죠. 환경 문제를 예측한다. 자, 그래서 주제는 우리 자비스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증가하는 개인 컴퓨터 숫자와 이에 따른 환경오염 쓰레기 문제. 자,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까지 하고 1번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